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설치미수가 박혜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조금 씁쓸하고 슬픈 내용을 잡아서 좀 무거워질까봐 좀 드렸긴 한데요. 설치미술가라고 지금 저를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개념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 용어가 좀 어렵지만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작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념 미술가들이 문자나 어떤 도표들을 작품에 직접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다이알로그에는 주로 제가 공공장소에서 수집한 일반 사람들의 대화가 주된 재료가 됩니다. 소재예요. 보통 개념 미술가들이 어떤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을 의심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좀 달고 살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작업할 땐참 좋은데, 일반 일상적인 생활을 할때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 자꾸 왜라고 물으니까 아 그냥 듣고만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뭐 그런 걸 욕을 참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불러놓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좀 화가 났는데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묻어가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들의 수다를 엿듣게 됐어요. 근데 참 나름의 좀 발견을 하게 됐던 게 그날은 좀 하루 종일 좀 들어봤는데 한 2시간씩 정도의 어떤 사이클을 두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카페에 많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아주 자연스럽게 외모, 다이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쇼핑으로 갔다가 연예인 얘기하죠. 드라마도 갔다가 그러다가 끝에는 꼭 남자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혼이랑 사랑, 빨리 남자 잡아서 결혼해야겠다. 뭐또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시간 간격으로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얘기를 다 하니까 제가 무슨 연극 공간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사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연령층의 대화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 3개월 정도요. 그래서, 엿들은 대화 중에 나름의 다양성을 좀 추려서 50개의 대화를 추리고 그것을 책을 만들었어요. 대화집을. 그리고 그것을 그 대화에 관련된 전문가와 혹은 좀 연령과 직업이 다른 분들에게 보내서 한 대화를 선택해서 개입해서 이어나가 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전시장은 제가 수집했던 대화들하고 그리고 그 50인들에게 받은 답변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테이블 위에 있는 타자기는 그 답변들에서 관객들이 다시 또그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오늘도 좀돼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조하죠. 전부 다 글씨들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이게 미술 전시라고 했는데 이게 미술인지 뭔지 다들 황당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보는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한테 제가 좀 양식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건 정신과 의사분이 이제 주신 소견서인데 대화집 안에 어떤 할아버지들의 대화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는 이 대화상 볼때 자살 소견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소견서를 적어주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제가 점술가에게도 보냈어요. 그 대화집을. 그랬더니 이제 부적을 써서 주셨는데 이 점술가가 선택했던 대화는 뭘 해도 망하는 지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 미씨들이 이 지연이가 지금 돈이 급해서 전화를 하니까 받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이 점술가는 이 지연 양에겐 이두 가지 부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써서 주신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만 썼으면 좋겠는데 이 점술가는 두 개를 써야 하나는 베개 밑에 하나는 문지방에 붙여야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작곡가 최지은 씨가 현대 음악가인 스톡하우젠의 현대곡을 음원으로 주셨는데 대화집 안에 뭘 사랑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자애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곡 자체가 연주자에 따라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연주자에 따라 다른 곡이 연주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과 음원을 같이 주셨죠. 그래서 전시장에 이제 그것들이 계속 같이 아우르다 보니까 50개에서 시작된 대화가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한 300개가 넘어가니까
너무 방대해지고 카테고리도 다양해서 좀 읽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름의 주제를 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큰 카테고리 5개 정도를 정하고, 이 아카이브까지는 저는 그냥 개입을 하지 않고 수집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주제부터는 작가가 좀 개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빈도수가 많은 건 결혼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남자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아저씨들을 빼놓고. 이 아저씨들은 몸에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다 전문가야. 막 이게 몸에 다 좋다고. 그리고 10대들은 솔직히 대화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줄여서 얘기하고 욕을 많이 쓰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빈이 제일 많으니까. 한 얘기 해가지고 여성학자하고 뭐 듀오 컨설턴트는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구성을 했는데 소주제별로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잡은 주제는 바로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수집한 대화에서 꿈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진로나 직업 뭐그 정도만 얘기하죠. 하지만 제가 들었던 이 대화들은 몇개 되지 않지만 굉장히 저한테 좀 쇼크였고 사실 이 글로서만 전달하기 참 어려운 이 고등학생들의 말투와 이 어투와 생김새 막 이게 되게 씁쓸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로서 좀 반성을 또 해야 되고 이들에게 왜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처음 주제는 꿈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를 이제 꿈의 먼지라고 정한 것도 어떤 한 사람이 그놈의 꿈이 뭔지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포기도 못하겠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꿈이 뭔지를 이제 꿈의 먼지라고 말장난을 좀 바꿨는데 제 프로젝트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데이터를 먼저 삼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는 작품, 설치 양식과 그리고 코퍼레이션을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것은 제가 사람들한테서 받은 버린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돼서 조금 따로 좀 추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얘기도 좀 많을 텐데 보시면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이 대통령이 되는 꿈 정말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대부분의 리서치는 갤러리에서 진행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예술에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리서치 어떤 군이 굉장히 좀 좁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특히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어떤 특히 남학생들 부모님 때문에 상당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참, 재수생들은 저런 마음을 갖고 살죠. 밑에 있는 연령을 보시면 더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을 그런 나이대에 꿈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제 결혼 정년기 앞에 있을 때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이 사연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 사연도 이게 앞서서 보신 건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 그 예가 많긴 했어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에게 리서치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 역시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꿈을 잡아먹고 사나 우리는? 굉장히 그런 질문을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참 많은 답변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사연도 상당히 많습니다. 포기하진 않았지만 잡지도 않겠다. 이러한 사연들을 모아서 이제 설치 작품으로 푸는데요. 사람들이 버린 꿈을 페이퍼에 담겨져 있는 걸 분쇄를 해서 공간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형물을 같이 설치를 해서 조형물 안에는 분쇄기와 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꿈을 버리거나 이렇게 분쇄해서 버리거나 앞에는 이제 팬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바람처럼 꽃가루처럼 앞으로 확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을 내게 하고 싶었는데 또 공간에 따라서 DP 방법은 달라져요. 하지만 모습이 다르다고 다른 작품은 아니고요. 내용은 같은 작품입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슬픈 광경의 관객들도 같이 느꼈으면 했는데, 아, 이 부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없어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거든요. 확 날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신났는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꿈을.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 그 고등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고 느꼈던 그 씁쓸함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한쪽에서 전시할 때두 가지 구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설치 작품으로 관객들이 과거에 버린 꿈을 얘기했다면 다른 한쪽에선 또 다른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인데요. 현재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조사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럼 버린 꿈은 저런 걸 버렸으니 도대체 잡은 꿈은 대체 뭐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결과를 딱 듣고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가장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영역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말을 상당히 많이 믿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든 어떤 점 보는 문화와 그리고 실제로 점을 볼때 사람들이 극도로 솔직해져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모든 얘기를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을 좀 꼬집고 싶어서 이두 사람과 제가 같이 코퍼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오래된 약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관객들이 와서 먼저 이런 식의 테스트를 또 짧게 해요. 그래서 꿈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만나서 그들의 현재의 꿈을 리서치를 하고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럼 뭣도 모르고 딱 앞에 가면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고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앞에 전쟁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장에서 하게 되는데 뭐 점술가 인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요. 아주 열심히 듣고 줄 서서 듣고 한 시간 줄 서서 듣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시시했죠. 그냥 꿈이 그리고 받아 적고 마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직접 보면서 직접 지금의 꿈을 물어보고 이렇게 듣게 되는데 상당수의 많은 거의 한 7, 80% 이상이 직업에 현재 꿈을 물어보면 직업으로 답변을 하세요. 내 꿈은 이거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직업이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직업조차도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미 모아서 있었던 리스트 안에서 별로 벗어나는 꿈도 없었고, 근데 꿈을 가진 자는 비웃을 수 없기에 그냥 이제 묻고 아 그러세요라고 말았죠. 그런데 근데 그 모습이 그냥 또 얼굴에 또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거 되게 평범한 건데 다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보통인데 이게. 그래서 아 그럼 어떤 꿈을 버리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버린 꿈이 더 멋있어요. 버린 꿈이 아까 본 것처럼 훨씬 멋있고 갖고 있는 꿈은 조금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다 모동사람 이게 다 그렇다고 막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보통 사람이 대체 뭘까? 이들이 생각하는 개인의 위에 있는 이 보통의 집단이 대체 뭐길래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선택까지 그들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좌지우지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젝트는
보통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 타이틀은 이제 보통의 정의라고 지었는데, 그 정의는 어떤 뭐 저스티스도 얘기하지만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고, 역시 설문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여러분께 보통 검사라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짜리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텐데, 첫 장은 먼저 뒷장 넘기지 마세요. 첫 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은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찾아서 다니시는 사람 정도 된다면 오늘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과 여러분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갈등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집단이고 한쪽은 개인이기 때문이죠. 때로 그 집단이 생각이 옳지 않고 나와는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제 제